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함초 발효 소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함초 있죠? 함초. 함초를 발효를 했습니다. 함초가 바닷가에서 나는 이제 그런 풀이에요. 그리고 함초 자체가 짭니다. 이제 그 함초 자체가 소금처럼 되게 이제 짜죠. 근데 그 함초를 발효를 했습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함초 발효 소금을 만들었죠. 이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나면 그걸 다시 또 건조시켜 버립니다. 건조시켜서 이렇게 이제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분말로 만들어내면 되죠. 요 뭐 함초 좋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함초 소금 같은 경우 되게 비쌉니다. 가격도 한데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발효를 해서 이렇게 이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음식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음식 만들 때 이제 그 소금 사용할 때 고를 때 조금씩 이제 사용하는 거죠. 많이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저희들 요 회사 자체가 이제 업무가 인원은 적고 업무는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만들고 지금 한 16개 정도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뭐 균도 균이지만 이제 그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도 펑펑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뭐 아낌없이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이제 발효시키고 건조시키고 분쇄하고 또 발효하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이제 그게 전부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제품으로 한번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를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그 쇼핑몰 주소는 이제 여기에 위에 있는 여기 회사 홈페이지 공식 주소입니다. 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쇼핑몰로 바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할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쇼핑몰에서 바로 주문하시고 그리고 나는 막 이거 인터넷 쇼핑몰 쓰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요거 담당자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직접 전화로 이렇게 주문을 받아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발효 소금. 그게 뭐가 좋은데,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뭐, 저도 뭐, 특별히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일단 음식이 맛있습니다. 발효 소금으로 음식을 이제 간을 하게 되면 맛이 그냥 이렇게 소금 쓰는 것보다는 맛이 좋고 또 발효 소금으로 음식을 하게 되면 특히 나물 같은 거 이렇게 문치 넣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꼬들꼬들한 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좋고 보통 이제 나물 같은 거 일반 소금으로 문치 넣으면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막 물 빠지고 퍼석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발효 소금은 이제 그런 게 훨씬 덜 합니다. 그런 게 또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제 발효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치 놓고 일부 먹고 이제 반찬통에 이제 반찬을 놔두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일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꺼내 놓고 또 남은 거 가지고 모레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소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이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루보다는 이틀, 이틀보다는 3일, 3일보다는 4일이 좋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그럼 바깥에다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바깥에다가 3일 놔두면 어떻네. 그러면 발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이제 술처럼 시큼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냉장고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낮죠. 냉장고 온도 5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온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온 발효라는 거는 천천히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발효되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그런 식으로 냉장고에다가 이제 요 발효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간을 한 그런 이제 그 음식들은 한 보름 정도 놔둬도 뭐 상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맛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금 가격이 한 개 제가 어떤 듣기로 뭐 2만 5천은 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쇼핑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그리 비싸냐? 뭐 이 조그마한 소금 하나가 뭐 이거 천 원만 해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러는데 이제 함초는 뭐 함초 가격은 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유인균이 이 안에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이 들어가야 되죠. 그게 거의 한 만 몇천 원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균을 듬뿍 넣어야 됩니다. 듬뿍 넣어야지 발효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그 균이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뭐 이거 그, 저, 발효 소금 너무 비싸서 못 쓰고, 일반 소금 쓰면 되죠. 마트 가면 뭐, 이따만큼 뭐,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 하면 되는데, 이제 발효 소금은, 미생물, 유인균 자체가 또 많은 거 하나가 6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g 전에 한 6만 원입니다. 그게 여기에 듬뿍,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비싼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뭐, 균이, 듬뿍 들어가야지 발효가 잘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발효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99.9%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0.1%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사람이 발효에 관여하는 거는 0.1%밖에 안 됩니다. 미생물이 99.9%. 우리는 그 미생물이 아, 얘들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들이 지금 춥구나. 얘들이 지금 뭐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 애들 비율 맞추는 거예요. 보고 아, 요럴 때는 요렇게 좀 해줘야지. 저럴 때는 요렇게 좀 해줘야지. 그게 사람의 하는 일이고 실제는 미생물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발효할 때 월급 달라고도 안 합니다. 파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주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발효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발효를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이런 미생물들이 너무 고맙고 뭐 봄은 이뻐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발효를 하면 여러분들이 발효한 거 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조금씩 보내주시면 돼요. 요만한 이제 뭐 병 같은데 넣어가지고 우리 회사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요 미생물 보는 현미경들이 있습니다. 저것도 현미경. 저거는 룩스로 좋은 겁니다. 저거는 일제 올림퍼스. 그리고 새거 살라면 한 개 1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은 중고입니다. 중고대. 렌즈는 새거입니다. 렌즈는 새거고 요거는 이제 새거죠. 요걸로 이 미생물 보는 현미경이에요. 요걸 보면 요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들이 있고 얼마만큼 있고 이런 게 눈으로 그냥 보입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발효를 한 게 있으면 회사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유인균을 살 때 담당자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그 담당자가 이제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줍니다. 다시 단 이제 이게 저희들 처음에는 공짜로 했는데 공짜로 하니까 막 한 명이 한 200개씩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뭐 업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하나 보는데 만 원씩 받습니다. 비용을 하나 보는데 만 원. 물론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이제 그까지 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나 두 개 하고 싶어 2만 원 하면 됩니다. 세 개 하고 싶어 3만 원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요 미생물들 한번 보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뭐 고맙고 그리고 나무 같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막 이 미생물들을 뭐 마치 이제 무찔러야 할 대상 박멸의 대상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이 99%가 넘습니다. 1%도 안 됩니다.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은 1%도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이 뭐 10% 정도만 됐다. 인류는 멸종하는 겁니다. 1%도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들이 99%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할 수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미생물들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 뭐 이상한 바이러스 뭐 어디서 왔던 바이러스 하나만 오더라도
전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미생물의 숫자가 뭐 60조, 70조 뭐 이렇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뭐 대충 봐가 60조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러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뭐 몇만 종류만 해도 인간한테 해롭다 그러면 인류는 멸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미생물은 좋은 미생물들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친근하게 지내느냐. 그래 저희들은 뭐 이거 뭐 함초 소금, 발효 소금 만들고 뭐 아로니아 소금 만들고 돈 벌겠다.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꾸 기술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즘 시골에서 함초 하시는 분들이 돈 안 되면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함초를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그럼 그분들이 할 때 저희들이 그 핵심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요즘 뭐 난리입니다. 아로니아 뭐 돈 안 된다고 난리인데 아로니아 발효 소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1년 내내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발효 소금은 발효 소금 같은 경우에는 오래 놔둘수록 더 좋습니다.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3년보다는 5년 놔둬 가지고 숙성시키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은 발효 소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로니아 농가 같은 경우에는 발효 소금을 아로니아 발효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장기간 보관을 해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에서 끝없이 발효 실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은 그 핵심 기술들을 드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준 하나 사놓고 오만 가 때만 다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오만 때만 방법을 다 해가지고 겨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남 막 열심히 한 걸 뭐 이렇게 뭐 빼먹듯이 탁탁 빼먹고 이제 그런 이제 10%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들의 수입이라고는 이제 유인균, 이제 유원 플러스균 그 판매하는 수입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좀 넉넉하게 다 사주면서 아. 내가 이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이만큼 살 테니까 조금 가르쳐 줘. 얼마든지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그 균을 펑펑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르쳐 주죠. 근데 하나 사놓고, 뭐, 한 개도 안 사는 사람이 물론 대부분이고, 뭐, 그렇게 해놓고, 오만 개, 대만 개 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기운 빠집니다. 자, 오늘은, 함초 발효소금, 아로니아 발효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